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어. 솔직히 오늘은 퇴근 시간만 기다려졌다. 참, 얘들이 지금 왔나? 후배들과 오늘을 넘기지 않고 약속을 잡았다. 어디 있었어? 아니, 있었어. 밑에? 네. 아이고. 많이 기다렸어? 네. 네. 이날 그 뭐 찻집에 가서 네. 얘기하자고. 이게 네? 뭐 알겠습니다. 찻집에서 뭐야? 안녕하세요. 예전에 종길 씨가 복싱을 가르쳤던 후배들이다. 현재는 부동산업으로 방향을 돌려 꽤 탄탄한 길을 걷고 있다. 그 말씀드릴 때도 아, 그 종길 형님이 그래도 체육관 운영해 주시면은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그래도 어찌됐건 제가 형님의 뭐 잠실에서 체육관 했던 것도 알고 여러 가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화도 통화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형님의 사정을 누구보다 또 제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둘이 얘기할 때도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체육관은 종길 형님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뭐 어찌됐건 좀 약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어떠나 싶어서. 처음에 뜻은 좋아. 근데 하다 보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걸 그 소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단합이 안 되고 그러면서 그냥 힘들어. 그러면 안 한 것만 또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또 관계가 또 어색해지고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는 확실하게 짓고 또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내가 이제 전에 경험을 한 네 번, 다섯 번 하다 보니까 동력심 크게 있는 저희들은 크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형님이 다른 친구들이랑 했을 때처럼 그런 건 저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저희가 아주 힘든 상황은 아니니까 저희는 복싱이 우선 생각하고 형님을 믿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돈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거 해야죠. 다른 거 해야죠 사실. 근데 저도 권투에 미련도 있고 둘이 다 또 하고 싶은데 또 방법 노하우도 잘 모르는 거고 근데 형님이 또 그런 모든 열정이나 또 몇 번 또 운영하셨기 때문에 형님밖에 잘하는 것도 없는 거고 또 저희가 또 제 선배들 중에서 제일 능력이 좋으시잖아요 형님이요. 복싱에 대한 능력은 좋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믿는 거예요. 한 번 복서는 영원한 복서다. 오늘 후배들을 통해 새삼 또 느끼는 바다. 잘 잡고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고마워. 어? 또 나한테 도움을 줄 수 누가 생각했어? 아 형님 뭐 형님이 많이 도움 주고 그랬으니까 힘들어.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KBS